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에서 짱쥐는 처음으로 되는 작전 실패를 겪게 되었었죠. 그는 왕위를 내보내고 이제 남은 리저쥐인 천스칭, 赵正红 이 세 명을 데리고 회의를 가집니다. 야들아, 어찌어찌 돼서 저번에 작전은 우리 실패했구나. 하지만 니네 걱정 말라. 달라진 거는 그냥 조금만 더 늦게 시작하는 것 뿐이니까. 우리 네 명이서 몰려 다니면 이상하니까 우리 두 조로 나뉘어서 우한으로 먼저 가자. 이어 천스칭과 赵正红이 이 한 조로 떠나고 짱쥔과 리저쥔이 다른 한 조로 떠나게 되었답니다. 길에서 짱쥔은 리저쥔한테 또 명령 하나를 내립니다. 리저쥔아, 니 나를 그냥 바짝 따라붙어 다녀라. 알았니? 나랑 간격을 50m 초과하지 말고, 오케이? 얘기가 다 끝난 뒤 짱쥔은 이 앞에서 성큼성큼 걸어가고 리저쥔은 뒤에서 따라가는 거죠. 하지만 이때, 어라? 담배 없네? 짱쥔은 곁에 마트로 들어가서 담배 한 갑을 구입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왔는데 말입니다. 뭐야, 리저쥔이 없네? 아까 50m 초과하지 말라고 내 그렇게까지 명령까지 내렸는데 바로 없어졌네. 짱쥔은 이어 화가 스멀스멀하게 올라옵니다. 이어 원래 작전 실패로 이 쌓였던 화가 이놈한테 몰리게 되는 거였죠. 너를 내 오른팔이라고 믿고 쓰는데, 에? 이러한 것도 못 지키니? 너 정신 좀 차려야 되겠다. 지금 당장 밖에 나가서 8시간 동안 꼼짝 말고 그냥 차려 자세로 서 있어라. 하여 리저쥔은 정말로 그 추운 바깥에서 새벽 2시까지 이 밥도 못 먹고 꼿꼿이 서 있었다고 합니다. 이 리저쥔은 해병대를 나온 전역 군인이었으니 가능한 거지. 다른 놈들 같았으면 어림도 없었겠죠. 그렇게 우한시 진즈비 샤브샤브 가게에 도착한 그들한테는 드디어 반가운 소식이 하나가 전해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찜한 우한광장 백화점에서 황금과 보석이 전시회를 연다는 거였답니다. 이 우한광장 백화점은 워낙에 황금 액세서리가 많았었는데 이러한 전시회를 진행하게 되면 더더욱 많겠죠. 이 영상은 바로 짱쥔이 털기 전에 이 매체에서 찍은 우한광장이 전시회 영상이랍니다. 네, 99년도에 중국에서 이만큼의 규모면 엄청난 거죠. 그렇게 모든 준비는 다 끝났고 이제 슬슬 시작하려 하는데 또 한 가지 뜻밖의 일이 발생하였답니다. 네, 그것은 바로 양미옌이 갑자기 찾아온 거랍니다. 이 양미옌은 짱쥔이 두 번째 정실 부인으로서 돈이 떨어져서 찾아온 거라고 하는데 헐, 바로 진즈비를 보게 되었답니다. 뭐야, 너 밖에서 저런 것들과 놀고 다니니? 하차, 내 너희 와이프란 게 다 쪽팔릴 정도다야. 뭐? 양미옌이 이 삐죽삐죽 거리자 진즈비, 이 암호랑이는 그냥 완전 빡쳤답니다. 진즈비는 대뜸 주방으로 달려 들어가서 이 시카를 들고 나와서는 막 휘둘러대며 죽이겠다고 했답니다. 그때 마침 이 짱쥔이 있었기에 말릴 수 있었지. 아니면 양미옌은 뼈도 못 추렸겠죠. 이 양미옌은 저번에 옌민한테 맞아서 이 정신까지 놓은 걸 벌써 잊은 거였죠. 짱쥔이 이 가운데서 착 맞고는 니네들 한 명은 나의 오른팔이고 다른 한 명은 내 와이프다. 둘 다 내한테는 엄청 중요한데 만약에 그 누구라도 상대방을 다치게 하면 그놈뿐만 아니라 괜히 온 가족에 뭐 사돈의 팔촌까지 내가 인사하러 다 갈 거다. 자, 다들 알아들었니? 그렇게 겨우 마무리한 짱쥔은 며칠 동안은 아주 그냥 지옥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양미옌 방에서 이 잠자게 되면 이튿날에 또 진즈비가 삐져서 있었으니 또 그날에는 진즈비 방에서 열심히 땀을 막 닦으면서 으쌰으쌰를 하는 거죠. 야야, 너는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야. 야들아, 우리 작전 빨리 서두르자. 이대로 가다가는 내 잘못되겠다, 야. 이렇게 시간은 1999년 1월 4일이 되었으며 짱쥔 일당이 제일 전설적인 작전이 시작되었답니다. 이러한 제일 큰 백화점 안에서 진행되는 황금 전시회는 또 제일 엄격한 보안팀도 동원되겠죠. 이 백화상점은 총 6개 문이 있었답니다. 매개 문 밖에는 2명의 경비원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다들 덩치가 좋고 이 한 주먹 하는 엘리트 그 보안들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짱쥔 일당들한테는 제일 위협적인 건 또 따로 있었죠. 그것은 바로 이 백화상점으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 경찰서가 있다는 겁니다. 짱쥔이 계산한 바에 의하면 경찰들이 출동해서 여기까지 오는 시간은 5분이 되었고 하여 그게 제일 마음에 걸렸답니다. 야들아,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은 3분뿐이다. 안으로 쳐들어가서 무조건 3분 안에 모든 걸 다 끝내고 우리 차량에까지 다시 돌아가야 된단 말이다. 알았지? 그러자 천스칭이 또 왼쪽 눈을 파닥파닥 거리며, 야, 형님에, 근데 우리 뭐 빼앗아 놓은 차량도 없는데 그건 어떻게 하죠? 라고 묻습니다. 흥,
밖에서 빼앗아서 가져가기 힘들면 그 자리에서 빼앗으면 되잖니. 내한테 계획이 다 있네라. 다들 준비 단단해라. 특히 권총은 한 사람이 두 자루씩 챙기고 탄약은 진짜 충분히 챙기고 가야 된다. 오케이? 이 오후 6시가 되자 짱쥔 일당 4명이 각자 탄약과 공구들을 묵직하게 쑤셔넣은 가방들을 척 메고 샤브샤브 가게에서 나옵니다. 이놈들은 잘 알고 있었답니다. 오늘 털게 되는 황금 전시회는 그냥 전에 보통 금점들 털 때처럼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거라는 사실을요. 그들은 큰 길에서 택시 하나를 잡아탑니다. 짱쥔이 조수석에 척 앉으며 그 우한광장이 5호문 앞으로 가게요 라고 합니다. 짱쥔은 우한광장의 6개 출입구 중에서도 유일하게 다섯 번째 문을 찜했었는데요. 왜냐면 다른 문들은 아예 문어구에 뭐 주차를 할 수 없게 설계했었으니까 말입니다. 이 목표 지점에 도착하자 기사님 그 5호 출입구 앞에 도로 위로 올라가서 주차하오. 그러자 에? 택시기사는 발끈합니다. 그 뭔 소리요? 그러다 경찰이 와서 딱지 끊으면 에? 네 변상금은 물어줄 테냐? 라고 그냥 고래고래 소리 질렀답니다. 하차 복잡하게 논다야 이게 뭐 되니? 빨랑빨랑 갖다 대라. 조수석에 앉아있던 짱쥔이 이 권총을 꺼내면서 택시기사의 머리채까지 막 움켜잡으면 갖다 대자 그제야 택시기사는 고분고분해졌답니다. 그렇게 5호문에 주차한 짱쥔 일당 4명은 이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까지 쓰면서 작업할 준비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때 어이 차 빼라 차 빼.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막 갖다 붙이니? 어? 5호문 밖에서 이 지키고 있었던 보안이 찾아온 거랍니다. 이 가까이 온 보안놈은 이름이 러카이라고 불렀었고 또 멀리 5호문 앞에는 다른 한 보안이 루어깡이란 놈이 있었는데 담배를 척 꼬아 물고 이쪽을 째려보고 있었답니다. 루어깡은 키 180에 우람진 몸매를 자랑하면서 짱쥔이 어깨를 툭툭 치는 거였답니다. 뭐하냐 지금? 짱쥔은 어이없어 합니다. 하참 이제껏 내 어깨에 손이가 너무 없었다야. 이 짱쥔이 권총을 뽑기 전에 천스칭이 권총을 뽑아서 그 루어깡 머리에 갖다 대고 빵 하고 쏩니다. 그리고 또 곧바로 멀리 있었던 루어깡한테 빵빵 쐈는데 다 그냥 비껴 맞았다고 합니다. 천스칭 이놈 사격 수준은 말이 아니었죠. 그렇게 루어깡은 부랴부랴 도망가서 목숨은 건질 수 있었지만 루어깡 이놈은 앞에서 건들건들 거리다가 즉사하고 말았죠. 이 짱쥔은 택시기사의 등에 이 권총을 꽂고는 질질 끌고서 우한광장으로 들어갑니다. 야들아 여기 봐라 다들 여기 주목. 짱쥔은 고래고래 소리 지르더니 택시기사의 뒤통수에 대고 팡 하고 쏩니다. 그러자 그 권총으로 사람이 죽는 걸 보자 그냥 다들 와 하고 도망치는 거죠. 이 짱쥔은 권총으로 주위를 제압하고 나머지 3명은 아주 그냥 숙련된 솜씨로 황금털이 작업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그렇게 와 하면서 이 백화점 손님들은 다 그냥 도망쳐 나가고 있는데 하지만 한 사람은 또 그 밀려 나오는 인파를 뚫고서 다시 안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에? 그러면 얘는 또 어떤 놈이었을까요? 대체 왜 목숨을 내걸고 이러한 데를 들어가려고 악을 썼을까요? 네, 이 사람은 황금 전시에는 뭐 관심도 없었고 위층에서 가죽 구두를 하나 구입하려고 들어왔답니다. 하지만 다 구매하고 밖으로 금방 나왔는데 와 하고 사람들이 그냥 몰려 나오는 거였답니다. 뭐? 금점을 터는 강도들이라고? 와 이거 대박인데 이거? 내 목숨을 내 걸어서라도 들어가야지. 네, 이 사람은 바로 신문기사였었던 류 고친입니다. 이러한 생생한 장면을 사진 찍어 올리면 이만한 대박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여 류 고친이 이 카메라를 챙기고 힘들게 들어오니 이미 손님들은 다 나가 있었답니다. 어? 그리고 저 앞에는 짱쥔 일당이 지금 그냥 정신을 잃고 금을 막 쓸어담고 있었답니다. 그러자 류고치는 자기도 모르게 카메라를 척 들이댔으며 찰칵 하고 한 장 찍었죠. 네, 그것이 바로 이 사진인데요. 류고친 덕분에 이 보기한 현장 자료가 하나 남아있게 되었답니다. 보시게 되면 이 동그라미 안에 권총을 잡고 있었던 게 바로 짱쥔이었는데요. 사실 류고친이 카메라 버튼을 누르자마자 두 가지 동작이 동시에 발생하였답니다. 첫 번째로는 카메라가 찰칵 하고 찍히며 이 플래시가 탁 터지면서 그 짱쥔이 눈에 그냥 확 비쳤던 거죠. 에? 그러자 그 류고친이 카메라를 잡고 있었던 모습이 짱쥔한테 딱 걸렸답니다. 뭐야 저게 아주 그냥 가지가지 하는구나야.
빵! 하고 짱쥐는 그 류고친이 머리통에 대고 방아쇠를 당겼답니다. 하지만 이때 또 다른 한 동작이 동시에 발생하게 되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한 사람이 류고친을 뒤로 그냥 확 끌어당겼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것은 또 어떻게 된 일이었을까요? 네, 그때 류고친이 있었던 곳은 유코문이었는데 다들 도망쳐 나간 뒤에 그쪽 보안이 문을 닫으려고 했었답니다. 하지만 그 보안이 눈에는 지금 카메라를 잡고 있었던 류고친이 그냥 딱 보이게 된 거였죠. 이어 그 보안이 너 죽고 싶어? 하면서 류고친을 밖으로 확 당겼는데 그게 바로 류고친이 목숨을 구했었다고 합니다. 짱준이 단양은 류고친이 모자를 툭 하고 맞추면서 지나갔다고 하는데요. 이 사진으로 하여 류고친은 그야말로 대박나다 못해 한동안은 스타까지 됐었답니다. 그 뒤에는 맨날 다른 기자들이 인터뷰를 받으며 자신이 어떻게 용감하고 이 멋있게 사진을 찍었고 뭐고 하면서 자랑질을 했었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짱준이 잡힌 뒤에 이 기자는 짱준이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 재판에서도 지자랑을 그냥 제잘제잘 그렸답니다. 그러자 짱준은 이 류고친을 그냥 잡아먹을 듯이 째려보면서 내 그날에 끝까지 쫓아가서 너를 죽여버렸어야 했는데 그게 아쉽구나 라고 한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다시 우한광장의 현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백화상점이 전시회 안은 짱준이 지키고 있었던 5호문만 빼고 나머지는 모두 다 잠겼었고 그리고 그 안에는 다른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답니다. 부하 3인조는 지금 한창 급부치들을 지금 챙기느라고 정신이 없었는데요. 리저준이 제일 먼저 망치로 땅땅땅땅 하고 깨부수는 것만 책임지고 그 다음 뒤에서 이 전스칭이 황금 액세서리 박스를 꺼낸답니다. 이어 조정홍은 큰 파란색 주머니를 열고 있었으며 전스칭이 그 안에 이 박스채로 척척 넣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전에처럼 뭐 황금 액세서리들 하나하나 뜯어서 이 넣는 것보다 부피는 컸지만 속도는 엄청 빨랐었죠. 12개의 황금 액세서리 진열대는 삽시에 그냥 싹쓸이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작업 방식대로 하면 리저준이 제일 먼저 끝나겠죠. 그렇게 12개 진열대를 다 깨부순 리저준이 눈에는 에? 갑자기 계산대가 보였답니다. 그러자 자기도 모르게 리저준은 큰 망치를 들고는 성큼성큼 다가가 보는 거죠. 그곳에는 현금을 저장해두는 저장고가 있었고 다짜고짜 그냥 뚱뚱 하고 내리깝니다. 그러자 그 안에는 정말로 현금들이 있었는데 그냥 있는 족족 마구마구 집어서 넣었는데 그 액수가 무려 33,000위엔이나 되었답니다. 이거는 짱준이 계획에 없었던 의외의 수입이었는데 리저준이 또 공도를 하나 톡톡이 한 거였죠. 그렇게 챙길 걸 다 챙기자 드디어 시간은 3분이 되었답니다. 야들아 이제 스톱! 다들 가자! 그들은 이러한 파랑색 큰 주머니를 5개를 들고서 전시회를 쫙 나왔었는데요. 그러면 이때 밖에는 어떠한 상황이었을까요? 이 밖에 사람들은 다들 감히 이 5호 문을 접근을 못했었답니다. 하지만 그 중에 이 담대하게 큰 보안 한 명이 비스듬히 안으로 곁눈질해 보다가 빵! 하고 한마트면 맞을 뻔했답니다. 놈들이 나온다! 놈들이 나온다! 이 보안은 냅다 도망을 치면서 소리를 질렀었고 어? 그러자 당황해 난 행인들 뭐라도 좀 해보려고 했답니다. 네, 그들은 손에 쥐어있던 자전거들을 그 5호 문 앞으로 확확 던져버렸답니다. 큰 작용은 없었겠지만 1초라도 그 날강도 놈들이 앞길을 막고 싶은 심정이겠죠. 자전거 한 대가 날아가자 너도 나도 그냥 확확 던져버렸었는데요. 짱준이 문 앞에 나올 때까지 6대의 자전거가 앞을 가로막았답니다. 뭐야 이게 은하야! 팡팡팡 하고 쇠방을 쏘았지만 다 그냥 비껴나갔고 하지만 구경꾼들은 놀래서 또 뒤로 도망을 치는 거죠. 이 짱준 일당 4명은 당당하게 걸어서 아까 빼앗아 온 그 택시로 갔었는데요. 근데 에? 갑자기 주위에서 위위 하는 그 경찰차 경보음이 자지러지게 울려 퍼졌답니다. 네, 이번에는 그 전에 몇 차례처럼 호락호락하지는 않았고 경찰들한테 그냥 딱 제대로 잡힌 거였죠. 니들은 이미 포위됐다. 무기를 버리고 투항해라. 다시 한번 경고한다. 니들은 이미 포위됐다. 무기를 버리고 즉시 투항해라. 에? 그러면 이렇게 포위된 짱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대로 그냥 다 끝나게 되는 걸까요? 아니면 또 영화보다도 더 영화 같은 멋진 실화 스토리를 만들어낼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팡팡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잔!